서천 앞바다에서 오늘부터 동백꽃 주꾸미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제철을 맞은 주꾸미에는 알이 꽉 들어찼고, 때 맞춰 새빨간 동백꽃도 꽃망울을 틔우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철 최고 별미 중 하나인 주꾸미를 찾아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서천 마량폭으로 몰렸습니다. 수조에는 어른 손바닥만한 주꾸미가 한가득. 손님들은 앞바다에서 잡은 주꾸미를 주문해 팔팔 끓는 물에 넣습니다. 살짝 데쳐 한입 먹는 순간 오동통하고 쫄깃한 식감이 입안에 퍼집니다. 머리에는 쌀밥 같은 알이 꽉 들어찼는데 그야말로 별미입니다. 주꾸미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가지고 다음에 또 아빠한테 부탁해서 같이 오자고 하고 싶어요. 주꾸미는 이맘때가 알이 가득 차고 육질이 연하며 특히 서천 앞바다에서 잡히는 건 좋은 뻘에서 자라 맛이 좋습니다. 싱싱하고 쫄깃쫄깃하고 맛이 좋아요. 그래서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배를 채운 아이들은 난생 처음 주꾸미 낚시에 나섰습니다. 찌를 넣자마자 묵직한 주꾸미가 쉼 없이 걸려 올라옵니다. 마냥 신난 남자아이, 주꾸미에 꿈틀거리는 모습에 겁을 먹은 여자아이. 하지만 모두 낚시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쭈꾸미를 잡았는데 아주 재미있었고, 쭈꾸미를 잡았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어서 들어올렸을 때 아주 상쾌했어요. 500년 전 마량리 수군 첨사가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며 조성됐다고 전해지는 서천 동백나무 숲에서는 때 맞춰 새빨간 동백꽃이 하나둘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동백나무 숲을 거닐면서 완연한 봄 기운을 느낍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서천 동백꽃 주꾸미 축제는 오는 31일까지 이어집니다. TJB 장석영입니다.